인생불만백, 사람이, 그죠? 100년도 채우지 못하는 삶인데, 사람이 사는 삶이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가는 삶인데, 그죠? 어리석게도, 천년 만년 살 것 끝이 뭡니까? 내가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산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인생 불만백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애절하다 하는 애절을 한 그 슬픈 곡, 슬픈 곡만 모아놓은 애절 곡부의 중에서 성문행 하는 편에 나옵니다. 성문행 애절 악부 중에서 성문회에 이 대목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죠? 사람이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는데, 그죠? 천년 만년 살 것이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산다.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다. 아니, 100년 살 건데, 못 살 건데, 나쁜 건 다 그 순간순간 날려보내야 될 텐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 오늘 내일 살지 모르잖아. 그죠? 오후에 또 내한테 이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잖아. 전쟁이라든지 뭐 어찌되면 뭐. 그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경에 격곡 하는 분. 격곡. 그거는 이제 북치는 소리 칸데 나오는데, 이 북치는 소리가 아마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그죠? 부모를 모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장단 맞추어서 나는 북소리에 비유했는 것 같아요, 시경에서.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으나 사나, 죽을 똥, 살 똥, 이래도 됩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같이 고생하던, 당신과 나는 백년 해로 하자고. 백년 해로 하자고 약속했지. 그래서 곱디고운 섬섬 옥수를 힘주어 잡고, 우리 오손도손 살아가자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 시행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백년 해로가, 뭐, 유행가 가사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옛날 이 시경, 시경도 유행가잖아. 유행가에 이 백년 해로를 읊은 대목들이 많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둘이 서임하에 모이면 뭡니까? 사랑 얘기를 하잖아. 사랑 노래를 하잖아. 그죠? 왜? 사람이면 뭡니까? 어울려서 사랑하고 살잖아. 우리 부모 사랑해서 내가 나왔고, 내 부부 사랑하는 데서 내 자식들이 나오고, 내 자식들이 뭡니까? 사랑하는 데서 내 손지들이 나오잖아. 사랑 외에는 없잖아. 그죠? 자동차 기름 없으면 못 가듯이. 그죠? 전등이 전기 안 들어오면 못 들었듯이. 그죠? 그래서 사랑 얘기가 많은데, 그 사랑 얘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백년해로입니다. 백년해로. 함께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함께 늙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살아서는 같이 소위 동고동락을 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그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 뭡니까? 죽어서는 뭡니까? 동혈이라. 동혈이라. 같은 무덤에 소위 들어가서 묻히자 하는 거 백년 해로잖아. 죽을 때 돼가지고 내 혼자 다른 데가 죽고, 나는 호텔에 죽고, 그죠? 또 한 사람 뭡니까? 저 길 가다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죽는다고 그러면 그 저승에서 만나면 뭘 하겠어요? 그죠? 백년 해로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가 살아서는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죽어서 뭡니까? 같이 뭡니까? 묻혀서 같이 산다. 죽어서도 같이 산다는 게 이
백년 해로입니다. 아, 백년 해로인데, 요즘 그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 사후 결혼을 하는 게 이게 얘기가 자꾸 나와요. 사후 이혼하는 게. 사후 이혼. 저기 사후 이혼이 뭔 말인고 싶어서 보니까, 우리가 보세요. 졸혼하는 말은 해봤잖아. 황혼 이혼도 해봤잖아. 그죠? 해혼, 뭐죠? 해혼.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다가 무효시킨다, 이 말이라. 해혼. 그죠? 그 다음에 시도부 한다. 휴혼. 이게 전부 다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백일섭이가 뭐 졸혼을 했다 해서 어째 재밌게 살라는 거 봤던 내 방송에 나오는 건 뭡니까? 꾸깨재재 해가지고 딸내미한테 자식들한테 내 뭐며 구박받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아이고 그걸 그리워했던 사람은 아차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스물스물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도 이 조롱하는 얘기가, 이제는 뭐 심상찮게 나와? 나오는데 이제 한 단계 높여 사후 이혼이 나왔네? 내가 이 사후 이혼이 뭔가 싶어서 그걸 찬찬히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남자가, 나이 좀 많고, 여자는 좀 나이 적게 만난다고 하면, 그 나이 많사람 이렇게 죽을 게 아니라 또 여자는 또 남자 숨이 좀 길잖아. 그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아 남편 죽고도. 그럼 뭡니까? 시가에 대소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 부모 뭐 아픈 거부터 아픈 것도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것도 좀 지나치면 또 뭡니까? 네 모신이 내 모신이 해야 되지. 그럴 뭡니까? 또 요양원이 뭐니 카고에 나오잖아. 그걸 또 묘 뭐 이래서니 저래서니 문제도 나올 거고. 옳거니 그렇거니 하고. 그런 게 이제 골치 아프다는 얘기야. 백년 해로 말은 그 필요 없다는 거야. 딱 죽는 그날 사흘 후에 가가지고 관공서에 가서 내 사후 이혼할 때 신고만 하면 끝이래요. 신고만 하면 시댁하고 다시 말하면 인척, 그죠? 이걸 저쪽 말 인족 해놨어요. 인족, 인척 관계, 인족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뭐 결혼 전에 아무것도 아닌 사이 결혼 함으로 했습니까?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 뭐 시누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딱 끊긴다는 거야. 거기서 무슨 경조사가 있다고 왔다 갔다 연락 오면 싫다는 거야.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은 독불 장군 같아. 우리가 와, 동네 개중 하는 거 있잖아. 친구들 개중 하는 거 있고, 국민학교 반창회 하는 것도 있잖아. 골목 계획 하는 것도 있고. 무슨 계획 뭡니까? 다 살아가면서 뭡니까? 조금은 발전시켜보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자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이 결혼할 때 서로 가서 돕고, 그죠? 어른들 뭐 장례 문제가 나오면 가서 뭡니까? 돕고, 그죠? 내가 당하면 내가 자식들 결혼을 시키는데 아무도 안 오고 내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와서 동네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게 그게 그렇잖아. 뭐라고 말하기가 뭐 그렇잖아.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이 선조를 할 거 없지. 사람이면 서로 얽혀서 설켜서 이 사람인 줄 알고 얽혀서 이래 가는 게 사람인 줄 알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1번이 뭡니까?
내 뭡니까? 부부로 인하여 맺어진 내 시댁 관계 아이가.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처갓집 관계 아이가. 그죠? 이 관계를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가 탁탁 바로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대요. 전화 한 통. 갈 필요도 없대요. 일본은.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이게 해결된대요. 그리고 남편 남겨놓은 유산, 재산이죠. 재산. 그 다음에 연금. 이거 다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간대요. 이혼을 했든 말든. 아,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연중 한 30% 이상이 증가한대요. 10명 같으면 서희가 한다는 거예요. 100명 같으면 뭐 30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후 이혼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누가 됐든 간에 조심하세요. 그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일본 사회에 그랬는데, 그 문제는, 저거 살아간다고 아버지 재산가 간 경우, 부모 재산가 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이라든가, 그죠? 전지라든가, 논밭 전지라든가, 이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근데 탁탁 끊어버리면, 아이, 부모 살아가기 힘들 때, 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하겠다는 거라. 그걸 누가 뭐 결혼하니 죽으니 사니 뭐 오라갈, 그거 안 가겠다. 골치 아프다는 거야. 좀 그렇죠, 여러분. 뭐 굳이 이럴 때 뭐 남의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태기 선생은요, 태기 선생은, 태기 선생님 갑시다. 태기 선생님은 상처를 하셨거든? 상처를 하셨는데, 처갓집 제사에 꼭 참석합니다. 재혼을 하고도.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그 당시에 이제 외가에서 컸거든요. 그 태계 선생님 형편에는 외에 컸는데,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 기둥사에 반드시 참석하게 시키고,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와 살면서도. 아니, 태계 선생 살아계실 때 이 사후 이혼 가면 큰일 날 일이 아니라. 그죠? 정문에 가면 아니야, 정문에 가면. 좀 상당히 그, 안타까운 얘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이 사회 연구, 사회학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집안 대 집안이었어. 얽히는 게. 가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따졌는데, 요새는 개인 1대1이래. 저거 어려야 임금을 했든, 거지를 했든, 그거 소용없대. 그래서 1대1. 니만 똑똑하면 좋고, 니만 잘나면 니만 마음에 들면 된대. 그러니까, 딱, 지금 서로 누구가 한 사람 죽으면 딱 그 길로 뭡니까? 1대1이 끊어져 뿐이기라. 그렇게는 뭐, 너가 아버지나 죽든, 내 시아버지 죽든, 시어머니, 그 아무, 내가 연락하지 마라 하는 거야. 거꾸로 하면, 처가에 장인, 장모 죽어는 연락하지 마라 하는 거야. 이게 참 야박하죠? 이 야박이라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야박해. 야박해. 그죠? 자, 참, 우리에게 이제 사회 문제로, 소위 대두가 되는데, 그죠? 그 상당히 또 재미가 있어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50대에 이혼한 당사자에게 물었어요. 사후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마음인데.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속이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내가 왜 이래 살았던고 싶다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 사는 모습이 뭔가 자꾸 기계화 돼가고 정이 메마르고 그죠? 우리 그 한국식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뭐 밥 주면 김치 있어야 되잖아. 밥 먹는데 김치 뺏어 가버리고 맨밥 먹으랑 똑같잖아.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을 채우지 못한다. 100년도 못 산다. 부부가 요즘 30살에 만내가 그죠? 80살, 50년 사는 거 아니야. 그죠? 50살 사는데 내가 여기서 끝이 날까? 내 자식이 있잖아. 내 손지가 있잖아. 이게 100년, 200년 또 천년, 만년 가잖아. 이걸 우리는 100년 해로라 했거든. 100년 해로라고. 그죠? 뭐 어느 가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다가 당신 먼저 가면 내가 뒤따라 가서 천상에서 다시 재회하자고 이런 백년 해를 부른 소위 가수도 있잖아. 그죠? 뭐 어느 가수는 그랬대. 내가 일부러 찾아봤어. 백년 해를 누가, 우리나라 누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어? 김에 붙은 밥, 김밥처럼 살자고. 떨어지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후 이혼, 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본의 풍습이 곧 들어옵니다. 일본에 가라앉게 됐기에 1년이 못 되고 바로 들어왔어요. 조론? 조론을 근하며 그 책, 책명이 조론을 근하고 하니까 우리도 1년 만에 바로 조론이 시작됐어. 벌써 몇 년째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게 뉴스가 뜬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뽀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해봤습니다. 사후 이혼에 대해서.